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북한 병사들과 북한 주민들을 향해 나무로 오라 귀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탈북함에 따라서 북한 내부가 휘청휘청 하는 것을 목격했는데 오늘 저희 돌직구 쇼는 동아일보 특종 보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특종 보도일까요? 지금부터 조간신문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바로 이 보도입니다. 탈북 엘리트들이 미국에 북한의 망명 정부를 세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외 거주국 탈북 엘리트들과 플러스 한국에 있는 주요 남한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를 해서 미국의 북한의 망명 정부를 세운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과연 이 탈북자들이 세우겠다는 미국의 북한 망명 정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과연 무엇이고 미국 정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 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방송에서 내가 군 시절에 영창을 갔었다라고 발언했던 김제동 씨가 어제 저녁 때 토크 콘서트 비슷한 것을 했는데 그런데 웃자곤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황상 영창은 안 간 것으로 보이는데 국감 증인 언제든지 나가겠다라고 밝혔지만 내가 국감에서 뭔가를 폭로할 텐데 그거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인데요. 태풍이 핥힌 부산 광안리 해변을 보듬은 외국인 새 모녀가 화제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도 치우지 않았던 광안리의 이 쓰레기들을 외국인 모녀가 치우는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래서 공기업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사장님 관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명품 이불솜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5만 6천 원. 폴란드산 침구는 95만 6천 원. 거의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짜리 명품 이불솜이 가스공사 사장님 관사에 들어가 있다는 것으로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가스고자 공사 사장님이라면 가스 많이 떼서 난방을 하면 될 것이지 100만 원짜리 이불솜을 쓰셔야 할 이유가 꼭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 돌리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인천교통공사가 인천 지하철 탈선 사고를 모의훈련으로 속인 것도 국감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두 달 만에 들통이 났는데 인천 지하철 2호선이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쉬쉬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모의훈련이었다.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모의훈련이었던 셈이군요. 그렇다면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인데요. 롯데의 서미경 씨 모녀가 롯데 오너 일가 중에서 일본 롯데의 최대 주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일본 롯데, 이 롯데 홀딩스 지주회사인데 총수 일가의 비중 중에서 신영자, 신동주, 신동빈, 신격호를 제치고 서미경 씨. 신격호 회장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가 6.8%로 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미경 씨가 단순히 신격호 씨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롯데 총수 일가로서 기능을 해왔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뒤늦게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에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 대표적인 내용은 셋째 아이 출산 시 대학 교육비까지 국가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라는 나름 파격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잠시 후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기에서 각 대선 주자들의 오늘의 뉴스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 정말 중요한 뉴스만을 치열하게 골라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는요, 오늘의 특종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특종 자막이 계속 제 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종,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황장엽 전 비서가 부상했던 북한의 망명 정부, 미국에서 내년 초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택한 첫 번째 주제는 저희 동아일보가 특종 보도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구성하는 미국의 북한 망명 정부 설립 계획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북한에 있었던 엘리트들이 탈북을 해서 그중 상당수가 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분들과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탈북자들의 단체장들이 연합을 해서 북한의 망명정부를 미국에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취재 보도한 기자는 우리 탈북 기자인 주성아 기자인데요. 주성아 기자 보도에 따르면 지금 얘기한 대로 탈북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엘리트들과 미국으로 가 있는 탈북 엘리트들이 연합해서 미국 내에서 북한의 망명정부를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인데요.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제로는 이게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 개방을 모델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모델은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지금 미얀마 민주정부 수립 이전에 미국에 세웠던 미얀마 임시정부를 모델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북한의 임시정부가 되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이것은 북한이 지금 체제가 상당히 취약한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 동시에 실제 정부라기보다는 그 북한의 밖에서 반북 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하필 왜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냐,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에 세우면 우리나라는 그 북한을 그 헌법에 우리나라 영토를 북한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한국이 하게 되면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미국에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 미 국무부나 그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단체에 자금을 좀 모으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북한의 망명정부가 설립된다면 김정은 체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 이 북한 망명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탈북자가 과연 누구인지 저희가 대략적인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의 망명정부 설립을 제기한 최고위급 탈북자 B씨는 누구인가? 지난해 제3국을 경유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망명 후에 현재는 다시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김정일의 자금 담당 3대 영웅으로 불려서 당국의 영웅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출신 성분도 좋았고 나름 잘 나가던 성공 가도로서 김정일,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위층에 자금을 담당해왔다. 핵심 중의 핵심이죠. 탈북 시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자금을 갖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장들이 이 당국에서 영웅 칭호를 받은 미국에 있는 탈북자를 망명정부 대표로 세운다라는 계획인데, 윤태곤 실장님, 마치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세워졌던 것과 뭐 비슷한 이치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가 3만 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임시정부가 아니라도 어떤 독자성을 지닌 조직이 생길 때는 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나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독자성을 지닌 조직이 될 때는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망명정부 자체는 방금 이제 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시정부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리 임시정부도 그렇고 성공한 망명정부의 케이스들, 아까 아웅산 수지는 버마에서 연금을 당했기 때문에 직접 나가지는 못했지만 자기가 지원을 했고, 뭐 드골 망명정부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좀 권위 있는 인물, 여기서 권위라는 거는 뭐 스펙만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뭐 북한 민중들의 일부에 의해서라도 좀 이렇게 존중을 받는 얼굴이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서기가 이제 쉽지가 않을 것들 등등을 하면은 망명정부가 구체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망명정부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뭔가가 생길 때는 된 것 같습니다. 황장엽 전 비서가 과거 2000년대 초에
북한의 망명 정부를 설립할 것을 활발히 논의했던 그러니까 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황장엽 비서 정도 되면은 얼굴이 되는 사람인 예. 거죠. 북한 민민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누군지 알 만한 사람이었던 건데 근데 그 황장엽 비서도 국내에서는 어려우니까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뭐 우리 정부에서 반대했다 오늘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저는 그 당시 반대한 게 이해가 되는 거긴 해요. 남북 간에 이제 화해 무드가 걸려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뭐 황장엽 그 당시 비서를 예.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면 이게 그 모드가 끊길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망명 정부가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남북 관계가 나쁘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제 생각에는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동아일보 특정 보도에 우리 정보국과 미국의 정보국 그리고 북한 정보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기진 전 의원님, 황장엽 전 비서가 2000년대 초에 실제로 미국의 북한의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조직과 자금과 계획까지 거의 완성 직전까지 갔지만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서 당시 같이 망명 정부를 수립하려 했던 탈북자의 증언이 보도되고 있는데 2000년대 DJ정부가 황 전 비서를 구체적으로 막았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죠. 오늘 그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또는 우리 정부가 이렇게 앞서서 이런 망명정부를 만든다는 것은 망명정부의 의미로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망명정부를 만들 때가 분명히 됐다고 생각하고 그만은 충분한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심인물이 만약 없다면 집단적인 지도체제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망명정부를 하나 만들어서 어떤 지원 세력이 없이도 충분히 또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기사를 보고 안타까운 게 왜 그때 황장엽 선생의 그 망명정부 구상을 그렇게 막았을까. DJ정부에서 왜 그렇게 막았을까. 말리는 척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예. 황장엽을 사실은 황장엽이라는 좋은 호재가 남북 간의 어떤 문제에 돌파가 될 만한 사람이 망명을 했는데도 그의 자유를 거의 박탈하다시피 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자유롭지 않았고 그가 여기 온 본래 목적에 대해서 그 날개를 펼 수 없도록 여기서 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당신 그러다 위험할까 봐 우리가 막는다. 아마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황장엽 선생은 북한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분이 여기 넘어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놀랐죠. 충격이었죠, 진짜. 근데 넘어온 뒤에 무슨 변화가 있는가? 거의 그분을 뭐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현상이었잖아요. 예. 상당히 외로웠고 이분 주변에는 돈을 바라고 덤벼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엄청 힘들게 사시다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한 가지 슬픈 얘기는 이분이 거기 남한에 와서 뭐 강의 제한적인 강의를 다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보호라는 미명의 감시죠, 일종의. 과자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남한의 과자를. 아, 남한의 과자를. 이 노인이, 아, 이렇게 맛있는 과자가 있어. 예. 과자를 가까이 자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어떤 물고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아쉽다. 우리로서. 오늘 기사라고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망명좀 아, 그랬었구나.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도 예. 정부 지원 없이 탈북자, 엘리트들 막 지금 넘어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자유의사로 미국의 망명정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네. 의견인데 당시 황 전 비서와 함께 탈북했던 김덕홍 전 노동당 자료실 부실장은 저희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DJ정부 당시 신건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면 당신 암살당할 수 있다라고 황 전 비서를 협박했고 나중에 황 전 비서에게 주체 사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소를 만들어주고 돈을 주겠다 회의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후에 황 전 비서가 망명정부 계획에서 빠져나오면서 무산이 됐다. 복수의 탈북자들은 김덕홍 씨를 포함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김명민 전 의원님 다시 시점을 현재로 돌려서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망명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겠죠. 그런데 비공식 투트랙 전략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은근한 지원을 해줘서 북한 체제를 흔드는 그런 방법. 굉장히 저는 아주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 미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북한의 망명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북한 내에서 많은 인민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김정은 정권이 만약에 실패해서 무너지더라도 또 다른 김정은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민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체제를 뒤엎고 싶어도 뒤엎을 만한 명분이 없고 그걸 이끌어갈 사람들, 희망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망과 꿈을 누군가가 만들어서 끊임없이 북한 사회에 주입하게 된다면은 북한 사회 내 엘리트 체제의 동요와 이탈은 훨씬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장엽 전 비서와 같은 유력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추진하는 사람들은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스템을 갖추고 여기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룸을 먼저 열겠다는 취지를 보여지는데 이게 저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을 유엔 회원국에서 탈퇴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지금 북한의 모든 우리의 주장 그리고 국제사회의 주장은 김정은을 고립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오죽하면 레짐 체인지 얘기까지 나오면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사용할 위험이 보이기만 하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까지 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립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라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걸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다양한 물밑적인 뭐 접촉이라든지 지원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대한민국뿐만이 아닌 국제사회가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습니다. 과연 마스크가 없느냐, 대표 거수기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태영호 공사를 포함해서 북한 내부에서 주요 직위에 있었던 북한의 리더들이 많이 귀순해 있지 않습니까, 정 의원님? 임시정부는 이게 정통성이 중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엘리트들이 만든 것이지 북한 인민의 추대들로 이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임시정부는 임시정부가 정통성을 이어받으려면 국제사회가 그거를 북한을 대신하는 정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로 협상의 파트너로 임시정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상하이 임시정부 할 때 중국이 인정을 했듯이.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도 아직은 생기지 않은 이 정부를 갖다가 북한의 임시정부로 이제 그 지정을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시정부가 정말 북한을 지금 김정은 정권을 대신할 임시정부가 된다면 북한 핵협상도 여기랑 해야 돼요. 북한의 지금 공식적인 대표 기구가 아닌 여기랑 해야 되는데 북한이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없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선언적, 상징적 의미로서 북한 체제 붕괴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서 반북 활동을 중심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게 많은 자금이 모인다면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의 고립, 그다음에 그 어떤 국민들의 이탈, 이탈 이런 것은 훨씬 가속화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 예. 그런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어떤 북한 체제의 붕괴와 또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재촉시킬 수 있다 많은 기대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요한 변화다. 그런데 무게가 있는 어떤 중심인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사실 상해 임시정부 세웠을 때 우리가 그 후에 우리가 부각시켜서 그분들의 업적을 높이 사서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무게를 얘기하지만은 망명정부 출범 당시에는 그분도 정말 태영호 공사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예. 독립운동했고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예. 그래서 이 기회에 만약에 중심인물이 없으면은 집단지도체제 같은 걸로 해서 망명정부 만들면은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탈북민이 지금 거기에 함께 동조한다면은 못할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것이 구상이 된다면은 중심인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북한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급변 상황이 발생될 수도 큰 변화라고 있고. 생각하고 예. 황장엽 선생 때의 그 찬스를 놓친 것이 정말 참 안타까운데 황장엽 선생이 뭐 암살될 것을 우려해서 그랬는데 황장엽 선생이 여기 넘어올 때는 목숨 걸고 넘어온 거 아닌가요? 예. 상해 임시정부의 우리 그 요원들은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고 했겠어요? 목숨 내놓고 한 겁니다. 망명정부라는 것은 정말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의 이번 망명정부 목숨 내걸고 계획 세운 거다.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발언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군인과 주민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처한
참혹한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수경 칼럼니스트.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 에티오피아 솔로몬 왕조, 이란 팔레비 왕조, 티베트 망명정부, 버마 연방국민연합정부, 폴란드 망명정부. 전 세계적으로 주요 망명정부의 사례도 있었고 성공했던 사례도 있지요. 네네. 지금 뭐 성공 사례와 그 실패 사례가 분명히 있는데 예.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예전에 이제 6자회담이나 이런 걸 협의 과정을 보면 항상 우리나라 정부가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만 대화가 오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했고 예. 한마디로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 소외되는 상황에 대해서 늘 우려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 간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철학은 아마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황장엽, 저도 이제 오늘 처음 보고 이제 알았죠. 그래서 황장엽 씨에 대해서 저렇게 그러니까 황장엽 씨는 2001년 7월에 미국으로 재망명해서 거기서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했고 우리 정부는 또 그 1년 전이었던 2000년에 6.15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햇볕정책 무드 속에서 황정엽 씨가 다시 미국으로 재망명해서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도 고위 그 관계자, 북한의 고위 관계자들이 탈북을 해서 일본에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예. 근데 우리 정부는 지금 일본 가지 말고 우리 정부로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정보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황장엽 씨처럼 정말 거물급들, 고위 인사들은 최대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 안에 모아두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주도권을 잃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정보력을 모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황장엽 씨가 그 재망명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건 여러 가지 햇볕 정책이라는 큰 틀도 있지만 예. 주도권 싸움, 그 정보력 싸움 그런 맥락에서 막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떤 탈북자 지금 오늘 그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사실 이게 딜레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우자니 헌법에 어긋나고 미국에서 세우자니 그것도 좀 지금 유엔 그 북한이 유엔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고 그렇다면 그리고 지금 어떤 딱 그 대표적인 황장엽 씨만큼의 어떤 얼굴이 없는 상태고 그렇다면 이 한국 내부에서 일단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운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굳이 미국에 갈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기사에는 모두 다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탈북자들이 망명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은 이기진 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목숨을 내건 정말로 비장한 각오가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미국의 망명정부 북한 설립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덧붙여봅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그 사람인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 씨.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든다라고 어제 저녁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방위는 원래 퇴근 시간 이후에 영내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영내에 남아서 그 사람들 회식할 때 사회 봤습니다. 근데 사회를 본 것 그 자체가 군법에 위반됩니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은 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국방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부르시다니까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면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걸요? 만약에 부르시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겠는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지금 김제동 씨가 많이 흥분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제 저녁 늦게 대중들을 상대로 연설을 한 건데요.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조금 차분하게 다뤄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제동 씨가 많이 흥분해 있는데 예. 첫 번째 김제동 씨를 향해서 제기됐던 의혹은 방송에서 수차례 본인이 밝혔던 것처럼 군 고위 간부의
아내를 아줌마라고 불러서 영창을 13일간 갔다라는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는 예. 어제 김대동 씨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네.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 네. 첫 번째 그 부분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본인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13일에 영창을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얘기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일인데 굉장히 구차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해명을 하시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목소리 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분돼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든다. 개그맨이죠. 방송인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본인의 의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책임도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코미디 빅리그의 개그맨 장동민 씨라고 한부모 가정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개그맨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재밌는 소재를 갖고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소재를 활용한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담을 갖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내가 와서 들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해서 13일에 영창에 다녀왔습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 간부, 사성장군에 대한 명예 그리고 군에 대한 명예는 반드시 실추됐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 장병으로 영창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할까 예. 저 얘기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 밝히면 되는데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신다라는 부분 지적 하나 하고 싶고요. 두 번째, 국감 부르면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될 거다. 대한민국 국회를 그렇게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 법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법에 따라서 국회가 설립되고 국정감사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야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여야의 합의를 통해 갖고서는 증인을 채택하면 나와야죠. 재벌 총수 할아버지 공간에 나와서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를 부르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는 사실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간 국회, 국방위원회를 조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기 대해서 이런 얘기 하셨죠. 방이기 때문에 일과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영내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군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김제동 씨가 국감에서 부르면 내가 나가겠지만 감당할 준비가 돼 있냐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그 감당할 준비가 돼 있냐라는 의혹은 일과 시간 이후에 내가 회식 자리에서 사회를 봤다 그거 예. 하나죠. 그거가 법 위반이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아, 대한민국에서 군대 갔다 오는 전 국군 장병한테 물어보십시오. 일과 시간 땡땡 끝났다고 해갖고서 일이 끝나는지 뭐 방위니까 조금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예. 대한민국에서 2년 저는 2년 2개월을 갔다 왔는데 현역이시죠? 예, 2년 2개월 현역으로 갔다 왔는데.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의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 국가에 헌신하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휴가도 한번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북한이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 있고 막 할 때는 예. 전역을 미루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과 시간 끝나고 그 사회본고를 가지고 큰 문제를 삼는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군대 다녀온 대한민국 모든 국군장병은 다 대한민국 국가와 군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얘기를 할 건 아니라는 생각 하나만 더 드리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사실관계만 해명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말해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닌가요? 네, 오늘은 김병민 위원님하고 거의 100% 생각이 다르네요. 100% 생각이 다르다. 연평도 포격 같은 거 있으면은 용교할 수도 있죠. 예. 근데 퇴근 방위는 집에 가는 분이거든요. 방위는 집에 가는 사람한테 그 우리 오늘 파티 있으니까 여기서 행사 봐라라고 퇴근 못 시키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장동민 씨하고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에서는 뭐 개그맨이라든지 이제 예술가 이런 데 풍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강자, 권력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좀 비틀어서 이야기할 예. 수도 있고. 그런데 사회적 약자, 약한 사람,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거를 안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 합의니까 저는 이게 장동민 씨하고 여기의 경우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예. 대한민국 국회를 존중을 해야죠. 저도 이제 김대동 씨가 본인이 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구구하게 안 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조금 동의가 되는데 국회를 뭐 모독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국회가 참 중요한데 백승조 의원이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뭐가 더 중요한가 이런 말은 김대동 씨 말이 저는 이제 아주 동의가 가는 거예요. 예. 백승조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기 때문에 안 되고 김대동 씨는 사실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청문회 불러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예. 극히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과연 김제동 씨의 이 이슈가 국감 주제 감이냐라는 주제는 별개의 이야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김제동 씨가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창에 갔던 적이 있느냐. 이 사실이 궁금한데 아직도 이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네요. 저도 제 나름대로 얘기를 할게요. 예. 두 분 생각이라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데 우선 첫째로 김제동 같은 유명한 소셜 테이너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진실이었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진실이 아니다 하고 그것이 사실 웃자고 한 얘기라고 하면 쿨하게 인정을 했으면 예. 참 좋았겠다. 저는 굉장히 칭찬했을 것 같아요. 나 사실 그 무대에서 오버했습니다. 네, 오버하거나 사람들 재밌게 하기 위해서 조금 경험담을 과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공격을 해요 다시. 네, 그거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감에 갈 주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가장 좋았을 것 예. 같아요. 사실 사고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처리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법이죠. 들어오는 칼날을 오히려 이제 바깥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하면서 본인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아, 내가 생각하는 김도중 씨의 모습은 좀 아니다. 실망스럽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또 어저께 이제 제가 한 발언을 보니까 본인은 공인이 아니다. 공인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는 요구하는 거다. 국감이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인이 이제 미국에서 그 퍼블릭 피겨라고 하는데 공적인 일을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런 연예인이냐 이런 사람들을 공인으로 보느냐 공인으로 보지는 않아요, 법상. 그렇지만 공인의 준하는 그런 그 어떤 도덕률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언론인 중에서도 TV 앵커는 공인으로 하고 사생활 보호가 안 돼요. 예. 근데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김대중 씨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러운 어떤 그 연예인 그 어떤 개그맨이 아니고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어저께 말하는 소셜 테이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이 세금을 안 쓴다고 그냥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그 유명인, 셀럽, 유명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책임감. 의무와 이런,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넓히는 것이 미국이나 예. 한국 사회 분위기니까 좀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줌마로서 얘기하면 아줌마한테 아줌마라고 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아주머니라고 하면 드문 아줌마가 되게 기분 나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이거와 다른 문제인데 그... 아줌 지나가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 대한 요청도 사실 좀 지나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지나간 누구든지 아줌마한테는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좀 다른 용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예. 마음은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줌마로서 아줌마한테 누구 엄마 또는 누구 이름. 저는 사실 곤란할 때 되면 아줌마로서 화가 나셨군요. 예, 아줌마로서는 예. 좀 화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이도 좀 들고요. 뭐 그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을 했던 어떤 그 감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이렇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었어요. 예. 그냥 개그맨이 꾸며서도 말하고 또 뭐 그럴듯하게도 말하고 예. 근거 없는 얘기도 하면서 하면 웃기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 얘기를 문제 삼았다는 자체를 좀 갸우뚱합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진실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것이 영창을 갔느냐 안 갔느냐 진실이냐 아니냐 간단해요. 그 당시에 우리 직속 상관을 항상 외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나는 지금도 그 40몇 년 전에 내 부대의 저 의무관 이름까지 다 알아요. 어휴. 근데 그때 부대장이 누구였는지 사단장이 누구였는지 또 별넷이 누구였는지 예. 얘기하면 금방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렇게 장군을 조롱할 수 있느냐. 이건 군인의 사기 문제다. 그 건으로 초점을 맞추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한 장관의 답변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실이 나타나질 않는다. 뭐 더 조사해보겠다 그런데 제가 만약 국방장관이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가시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조롱해서 그의 생업에 도움이 된다면 예.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하시죠.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 국방장관이. 여기서 그냥 예. 우스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김제동 씨 지금 흥분했고 상당히 부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까 흥분한 내용이 국회에 불려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 상당히 느끼고 겁도 나는 거예요. 예. 감당할 수 있느냐?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일방적으로 방송에서 압도할 예. 때는 MC가 왕 같지만 1대1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붙으면은 김제동 씨 감당 못합니다. 예. 국회의원 우습게 할만 안 됩니다. 김제동 씨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 못할 겁니다. 감당 못할 겁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냥 코미디로 끝내고 맙시다. 예.
국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장소인데 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니은자 기사가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기사일까요? 그제와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박지원 의원과 김진태 의원의 공방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지원 대 김진태 점입가경 난타전 라운드 2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준비가 됐는데요. 박지원 의원의 발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내가 간첩이면 정부가 잡아가고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지 이런 신고도 못하는 꼴통 보수 졸장부가 있나. 여기서 꼴통 보수 졸장부는 김진태 의원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넌 꼴통 보수 졸장부, 간첩 신고도 못하는 쫄장부, 꼴통 보수, 간첩 신고해서 포상금이나 받지.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고 김진태 의원은 이에 대해서 또 발끈을 했는데요. 과연 꼴통 보수 졸장부에 대한 화답은 도둑이 재발절인 모양이다. 내가 언제 간첩이라고 했냐. 그런 간첩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지. 왜곡 선동으로 눈이 삐뚤어졌는데. 아, 이게 좀 박지원 의원에게는 기분이 좀 나쁘겠는데요. 뭔들 제대로 보이겠냐라는 다분히 감정적인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칼럼. 네. 이 국회의원분들이 말입니다. 좀 싸움이 이쯤 되면 지저분해진다. 너무 지저분하죠. 예. 방송에서 담기가 어려운 그런 언사들을 국회에서 버젓이 한다라는 게 참 참담한데요. 이게 도대체 두 분이 뭐 때문에 싸웠는지조차 가물가물합니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사건이 복잡해지면 왜 싸우냐 이렇게 되는데 예.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군의 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삼자 김진태 의원이 북한과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 예. 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눈이 삐뚤어졌다 이런 약간 그 박지원 의원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러게요. 예, 오는 말이 고와야지 가는 말이 곱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은 이제 보다 참다 못해서 꼴통 보수까지 나온 거예요. 꼴통 보수 졸장부. 네, 졸장부까지. 예, 점입 가경. 그러니까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쓰신 것 같아요. 네. 감정을 실어서. 아, 근데 저는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정말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못 느끼는데. 청와대 패러디입니까? 네, 패러디입니다. 청와대가 요즘 잘 쓰는 그 표현을 제가 예. 빌려와서 쓸 수밖에 없는데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보면 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담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백남기 씨에 대한 막말은 둘째 치고요. 어저께 그저께 이제 박지원 대표가 북한과 뭐 주파수를 맞췄다는 등 뭐 이런 참 그 설득력 떨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저는 더 문제는 사실 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눈이 삐뚤어져서 뭔들 제대로 보이겠나라는 막말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은 박지원 의원이 그 물리적으로 좀 눈이 불편하신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살면서 이제 사람이 정말 치사하다고 느낄 때가 약점을 공격할 때. 예,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교정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제가 귀가 안 들린다던가 뭐 팔이 없다던가 이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누군가가 갖고 있는 하지만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교정이 안 되고 이제 달라질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이제 약점이라 부르죠. 예. 저는 그게 약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약점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것을 저렇게 공격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도적이라 보고요. 심각하게 감정을 자극한 거라서 국회 윤리위에 지금 제소가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신공격이다. 네, 인신공격이죠. 네. 김진태 의원은 그렇게 말할걸요. 아니, 내가 그 의미로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눈이 삐뚤어졌으니까 내 말을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아마 본인 또 주장할 것 같아요. 예.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제 저도 말하다 시간이 좀 모자라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이분이 이제 왜 뭐 권터 기욤,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이제 비서였던 권터 기욤하고 베트남의 이제 야당 대선 차점자 쫑딘주가 간첩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쫑딘주라는 사람은요 간첩이 아니었어요. 1967년에 대선에 나가 낙선한 변호사 출신 야당 정치인이긴 맞는데 그 당시에 이른바 자유 베트남이라고 하죠. 우리가 옛날 그랬던 것처럼 뭐 종공, 용공이다 예. 이런 공격은 막 많이 하고 이 사람이 차점자로 낙선한 이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가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이게 나오고 예. 그랬다가 그 통일, 공산통일이 된 이후에는 혁명화 재캠프에 수용이 됐다가 풀려난 인물입니다. 근데 왜 이분이 종딘주가 사실은 이게 잘 알려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예를 왜 들까 했더니
이게 이제 일베 사이트에서 그게 이 사람 옛날 간첩이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예. 그런 걸 이제 보고 하신 건지 우연의 예치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고 그 사실관계 틀렸고 두 번째로는 새누리당에 대한 부담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예전에 이게 그 조선일보 공격할 때도 왜 나 혼자냐 나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팔짱 끼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도와주고 싶어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와주기가 힘들 겁니다. 약간 좀 점잖게 싸우면은 그래도 이제 우리 편인데 예. 야당 공격해야지라고 해서 뭉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점점 돕기가 힘들 것이고 오히려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뭘 좀 공격을 하고 싶어도 네. 이 김진태 의원 편드는 것처럼 보일까봐 못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주저주저하는 새누리당 네. 의원도 생긴다. 그 가운데 박지원 의원이 또 하나의 이슈를 의혹을 제기했다가 요즘 문매를 맡고 있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대통령의 사저와 관련돼서 국정원을 부동산처럼 쓴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같은 야당인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미 의원이 대통령 사저 쿨하게 갑시다. 예. 원래 경호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정원과 청와대가 논의하는 건 맞다 이렇게 네. 인정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게 뭐 바둑으로 치면 굉장히 고단수의 수를 뒀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예결특위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대통령 사저를 지면 이제 사저에 딸리는 경호동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국가정보원이 움직이는 건데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쿨하게 인정했고요. 본인이 예결특위 위원장이니까 아 예산도 넉넉하게 줄게요라고 했습니다. 예산까지 주겠다고요?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좀 머쓱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예. 여당에서는 이런 김현미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야 진짜 우리를 생각하는구나라고 보지 않고 한 번 좀 꼬아서 보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사전 논란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는 대통령 퇴임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아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다 끝났어. 집에 가실 분야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알리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당이 또 저는 김현미 예. 위원장의 이와 같은 얘기에 대해서는 좀 진정성을 그러니까요. 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뭐 더 좋은 해석을 하셨지만은 사실 상대편 당의 어떤 어려운 점을 어느 쪽에서 좀 이해하는 발언을 하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추경직 장관인가? 건설부 장관. 예. 그분이 뭐 5천만 원 받은 건으로 막 얘기가 시작될 때 제가 대변인인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 뭐 부인이 암이시라는데 수술도 하고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꽂다는데 꿀 수도 있잖아요. 오. 이거 한마디 했는데 그래서 위안부가 됐지. 그 5천만 당내에서 괜찮았습니까? 예. 당내에서 제가 힘들었죠. 네. 그런데 이 지금 그 박지원 대표하고 저 그 김진태 의원 문제라든지 뭐 이걸 보면서. 지금 국민이 태풍과 수해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쌈박질하고 있을 때니까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아 제가 과했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국정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져주면 이겨. 이렇게 되는데 국민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제가 너무 과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하고 끝나면은 그 사람이 이긴다니까. 예. 지금 수해 등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하고 예산 잘 짜야지 지금 이런 쓸데없는 소리 갖고 시간 보냅니까? 네. 잘못입니다. 잘못이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똑딱똑딱 빨라지는 2017 대선식의 코너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예쁜 자막도 달고 시작이 됐는데 오늘 저희 돌직구쇼와 함께한 대선 주자들 면면을 살펴보시죠.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반기문 총장, 유승민 의원, 김종인 전 대표 다섯 분이 오셨고요. 먼저 첫 번째 대선식의 뉴스로 문재인 전 대표 뉴스부터 뜯어봅니다. 문싱크 탱크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대거 발표가 됐는데 일단 출정식 현장에서 문 전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부역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이 확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들께 드려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성희 위원님.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거의 뭐 대선 공약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전종환 신문의 공통된 의견인데 아이 셋째를 낳으면 셋째 아이의 대학 교육까지 국가 재정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것도 나왔고 아동 수당 얘기도 나왔죠. 이제 사실은 저출산 극복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2세나 이렇게 어린 세대들이 있어야지 성당 동력을 끌고 가거니까 그 의제를 정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정책 공간 국민 성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진보 정코 진보 어떤 색깔의 이제 정당에서 나올 수 없는 성장이란 말을 가지고 왔는데 경제 성장. 예, 저도 이렇게 가져오면서 어제 공약을 뜯어봤는데 사실 성장을 할 수 있는 공약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이제 분배를 많이 하는 공약이 많이 있는데 분배하는 공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쓰는 게 투자라고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걸 뭐 분배라고 보면 안 되고 투자라는 것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문제투표의 공약 중에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또 셋째 자녀부터는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보육, 교육,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면서 신혼부부한테는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풀어버리겠다. 예. 근데 이제 파격적인 공약인데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다 모든 사람이 그 유럽에선 다 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렇지만 그 문제는 돈이죠. 돈이다. 근데 저런 정책을 발표할 때는 책임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자로서는 어떻게 지원을 마련할 것인가. 예. 시가야 되는 문제가 남았고요. 셋째 자녀부터는 뭐 국가가 책임지겠다 하는 거는 사실 중요한 정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애가 없는 사람한테 첫째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둘째를 낳은 사람한테 셋째를 낳기로 하는 건 쉽습니다. 예. 셋째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은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요. 셋째 같은 거를 낳으라는 정책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낳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나 여성들이 바라는 거는 아이를 키우고 나는 데 있어서 질이지 예. 양이 아니거든요. 예컨대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지 말고 셋째는 서울대 보내주겠다. 보장하겠다. 그러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허경영 씨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말은 앞으로의 어떤 정책의 핵심은 질에 있어야 되지 예. 양쪽으로 돈을 푼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같은 당의 전 대표였죠. 김정인 전 대표가 어제 이 문재인 대표의 이른바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현장을 보고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성장을 내걸고 아울러 경기 민주화도 한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대선 공약급의 이 정책들을 보고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좋은 말을 다 가져다 썼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고 특색도 없다. 세상을 확 바꾸겠다는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도 모르겠다.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다. 이 칼럼 어제 정말 이 대학교에 난다 하는 학장님, 전 총장님, 뭐 교수님들 많이 오셨어요. 네, 익숙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실제 뭐 500명의 교수들이 그래서 뭐 심하게는 뭐 폴리페서라는 얘기까지 우리 뭐 어떻게 네. 논의를 하긴 했었는데 아마 그 전 기본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좀 걱정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좋아하시는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 문재인 대표도 별로고 안철수 전 대표도 다 별로고 그래서 마치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감별사를 자처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김종인 전 대표의 눈에 차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다 폄훼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전 대표의 어제 지적은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을 국민 성장이라서 국민이라는 걸 더 강조한 것 같긴 한데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은 그 보수의 어떤 가치라는 인식을 많이 했었고 보통 이제 좌파나 이런 쪽에서는 분배를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재인 전 대표는 성장을 내세웠는데 김종인 전 대표의 불만은 이런 거예요. 아니 경제민주화와 성장이 다른 게 아닌데 마치 대치되는 개념으로 저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다라고 비판을 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경제 민주화라는 건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전체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 비슷한 개념이 새누리당 최경환 전 부총리 처음에 취임했을 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 이런 것도 발표했는데 예. 사실 같은 내용이었죠. 전체 같이 배불리 살고 성장을 도모하자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문 대표가 그렇게 약간 좀 구분을 지어서 개념화한다면 전 김종인 대표의 비판이 뭐 합당하다고 봅니다. 예. 대선 주자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 주자 만나보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인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채널A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총선 때 협력하자라는 김종인 전 대표의 손을 뿌리쳤던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지금 먼저 안철수 대표가 김 전 대표,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에게 손을 내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죠. 김병민 전 의원님, 안철수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측근을 만나서
중도개혁 세력 결집 등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정치판에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4.13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분이 얼마나 싸우셨으니까 전 다시는 안 볼 줄 알았어요. 안철수가 뭐 경제를 하나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근데 웬걸 이제 또 서로 만나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종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실 오갈 데가 좀 없어진 형태가 돼버려서 비패권지대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하니까 김종인 전 대표의 생각과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이 굉장히 합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패권을 어떻게 좀 뿌리 뽑아보겠다. 만약 둘 중에 한 분이 주류 세력으로 성장해서 힘이 강대해지면 두 분 절대로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예. 지금은 필요에 관계에 따라 만난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것 같고 더 재밌는 건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랑은 또 얼마나 친하셨습니까? 산에서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르고 내려오신 박원순 시장을 꼭 안아주시던 안철수 전 대표의 저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선한데 두 분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어허. 첫 번째 견직으로 날렸던 건 박원순 서울시장이거든요. 예. 얼마 전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양보 받으셨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어떡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딱 잘라 말했잖아요. 딱 잘라서 공과사는 구분해야죠. 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의당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을 공격하고 나섰더라고요. 예. 이제 앞으로 우리도 공과사는 구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 시장 말대로 공과사 구분하겠다. 국민의당이. 이것도 현재 시점까지 얘기이기 때문에 또 다음 달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서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소속돼 있는 국민의당이 박 시장이 매진해야 할 것은 입에 발린 말로 무책임한 난개발을 덮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계획하고 꼼꼼히 집행되는 토목사업 발주 및 관리 감독이다. 대선 꿈 깨고 서울시 시정이나 잘 챙겨라. 송금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거니까 손 대변인이 그 나주가 지역구고 젊은 판사 출신이에요. 뭐 되게 이제 깔끔한 평가를 받는 분인데 손 대변인이 뭐 무단히 이제 박 시장하고 뭐 감정이 있을 리는 없고 뭔가가 이제 뒤에서의 그 협의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김병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막 움직인다. 이제 유동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철수, 김종인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뭐가 본질적으로 다르냐면요. 김한길 대표가 끼어 있었던 거예요. 예.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이제 끼어가지고 내가 뭐 김종인도 이렇게 하고 안철수도 하고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그 두 분하고 다 아주 중첩되는 인물이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분이 있어요. 경제학자 출신의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의 그분이 있는데 아마 그분이 움직인 것 같고 사실은 감정적인 걸 빼면은 안철수와 김종인이라는 사람의 칼라나 생각이 저는 그렇게 다르진 않다고 보거든요. 감정적인 것 빼고 경제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접점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더 김종인 대표는 지금 아주 다양하게 만납니다. 예. 사실은 문 전 대표 빼고는 다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정종섭 의원하고도 만났거든요. 예. 우리 진박 중에 진박이라고 불리는 정종섭 의원하고도 만나가지고 이 개헌에 대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김종인 대표는 안 대표뿐만 아니라 아마 반총장이 귀국하면 반총장 쪽하고도 예. 못 만날 일 내가 뭐가 있냐라고 충분히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분이 누굽니까? 반총장이세요. 함께 보시죠. 빨라지는 2027 대선 시기입니다. 반총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 걱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총장의 측근이 최근 지인들과 만나서 육아 걱정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바보야, 문제는 육아야. 역시 이쪽도 대선 공약급의 어떤 정책의 지향성이 나왔어요, 이 칼럼. 네, 그 최근에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인들하고 이제 여행을 가셨죠. 한 예. 40여 명 가족 동반도 있었고 하는데 이제 유일하게 한국 분이 계셨어요. 사람과 환경그룹 곽영훈 회장이라고 이제 예전부터 굉장히 몇십 년 전부터 반기문 총장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셨던 분이죠. 반 총장의 최측근. 최측근이죠. 예전에 그 62년에 미국의 그 적십자에서 펀딩 받아서 갔을 때 같이 가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의 뭐 50년, 60년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두 분의 관계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이 반 총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안보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 걱정을 하더라. 진짜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총 분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었던 거고 특히 이제 뭐 육아 걱정 없는 뭐 나라 이런 것들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글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 걱정을 하셨다라는 이 한 단어가 사실은 반기문 이제 곧 전 총장이 되실 이 분이 어떤 구상을 내년에 하고 있는지를 네. 조금 암시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 곽 회장한테 아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지 했더니 본인이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이제 약간 흘리셨어요. 예. 아 그래서 뭐 저 간단한 그 한 두 줄 정도밖에 안 되는 문장이지만 반 총장의 내년 대선 출마 뭐 사실상 뭐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네. 나라 걱정하신다는 게 반 총장이 그런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되물었는데 여기서의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반 총장이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보통 이제 NCND를 해서 부인도 안 하고 그 긍정도 안 하면 사실 긍정이라고 보잖아요. 저 강력한 긍정 같은데. 네, 그래서 저 워딩을 보면은 사실상 반기문 총장 쪽에서 저런 얘기를 곽 회장이 나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그 분위기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상당히 재밌는 구도인데 보십시오.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반 총장이 이렇게 셋이 나란히 계시고 그 뒷열에 지금 김종인 대표가 있는데 확실히 이 두 분의 관계는 일단 끝난 것 같아요. 끝났고 안철수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만났다. 이번엔 안 전 대표가 김종인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죠. 그런데 또 김종인 대표가 반 총장이 귀국하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 안철수 전 대표가 외치와 내치의 대통령을 구분하는 것은 어떻느냐라는 얘기도 정치권에서 아니, 나오고 있어요. 안 만날 이유가 없다라는 건 그 제 말입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제가 볼 때 김종인 대표는 충분히 그럴 뿐이다. 그럼 이 네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원래 지금 뭐 반기문 총장이 지지율은 1위지만은 네. 뒤에 조직이라든지 세까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종합 점수로 따지자면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1등이라고 해도 네. 되는 거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래 2등, 3등, 4등들은 이렇게 뭉쳤다가 저렇게 뭉쳤다가 하는 거고요. 곽영훈 회장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느낌 안 드십니까? 아니, 뭐 이런 게 뉴스가 되냐. 친구가, 아니, 저 사람하고 내가 최근에 만났는데 나라 걱정 많이 하더라라는 게 뉴스가 되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뉴스가 되는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곽영훈 회장이 정치권에 발이 되게 넓은 분인데 이번에 부인이 김정 전 의원이라고 예. 친박연대 비례대표를 지낸 분이에요. 그리고 뭐 의향 이런 쪽의 전문가인데 박 대통령하고 그런 식으로도 좀 관계가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곽영훈이라는 사람이 이 반기문의 친한 친구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 청와대 쪽, 뭐 친박 쪽하고 이게 뭐 되는 어허. 거 아니냐. 사실 이 기사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핵심은 그거다. 중앙일보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기사를 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한 다음쯤 되면은 사실은 곽영훈 회장이 뭐 친박 쪽에 뭐와 이런 관계다라는 기사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주 중앙일보 기사까지 예언하셨어요. 거기에 다 밑자락으로서 이렇게 예. 깔고 가는 거죠. 저는 반기문 총장이 좀 한가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후임 사무총장이 지금 포르투갈 전 총리가 뽑히지 않았으니까 거의 이제 제대 말년인데. 사실 이번에 제네바 여행중을 같이 갔다는 건데 이번에 제네바 여행을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1962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있을 때 방미 프로그램을 뽑혀 그 고등학생을 상대로 전국에 전 세계에 고등학생으로 해서 백악관에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의 이제 대표가 지금 말한 곽영훈 회장과 반기문 학생이었죠. 다 학생이었죠. 당시 이제 케네디 뭐 대통령이 찍은 사진도 있죠. 그걸 보면 저는 뭐 Boys be ambitious 뭐 이런 거는 생각이 예. 나요. 정말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을 나누면서 나라 걱정을 했다는 건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곧 임기가 끝나시잖아요. 예. 그럼 전 세계가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세계가 이제 평가를 쏟아냅니다. 성적표가 곧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후임 사무총장은 난민 전문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벌써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반기문 총장이 임기 마무리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업적과 이걸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공들여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지금은 나라가 걱정하실 때가 아니고 사무총장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는 때 정말 중요할 텐데
정신 엉뚱한 데 팔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계진 전 의원님, 지금 쭉 대선 주자들 뉴스 들어봤는데 네. 뭔가 판이 흔들리고 네. 뭔가 기존의 고정관념들과 통섭들이 좀 깨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한마디 하면서 연명하면서 본선 가까워 올 때 돼야 뭔가 드러나지 예. 아직 체육관밖에 안표상들의 화제 대상밖에 안 되는 것 그렇군요. 같다는 생각인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참 애정이랄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국제 무대에 우뚝 섰던 분으로서 아 정말 노후에 아름다운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좀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영웅으로서 남았으면 좋겠고 오랜 세월 역사에 남을 분으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전 투구를 할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뭐 먼 얘기 같아요. 예, 네. 똑딱똑딱 빨라지는 대선식의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집중하는 신사동 그 사람. 아까 김재동 씨에 이어서 두 번째 신사동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영화배우 엄태웅 씨. 성폭행 혐의는 벗었는데 그런데 성매매 혐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경기 성남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엄태웅 씨. 경찰 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마사지 업소에 간 것은 맞지만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한 달 넘게 이어온 수사에서 엄 씨의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엄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문제의 마사지 업소가 불법 성매매를 해왔고 엄 씨도 성매매 대가만큼의 돈을 지불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엄 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엄태웅 씨 측은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고소 여성에게 협박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새로 내놨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로 엄태웅 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벗어났지만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아,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엄태웅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최근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던 건 그 예쁜 딸을 아끼는 가정적인 모습 때문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건 초기에 궁금했던 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성폭행 혐의가 맞느냐. 두 번째, 그 마사지 업소는 성매매를 하는 업소였느냐. 아니면 여성의 주장대로 그냥 마사지만 하는 업소였느냐. 세 번째, 그렇다면 엄태웅 씨의 성매매 혐의는 없는가. 세 가지 궁금증 다 밝혀졌네요. 네, 다 밝혀졌죠.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이 대목에서 아까 정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공인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예. 이 엄태웅 씨가 그냥 일반인이었으면 뭐 사회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저지르긴 했지만 본인의 가정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수습이 되겠습니까? 전 국민이 엄태웅 씨를 바라보면서 성매매한 나쁜 사람으로 특히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지온이 아빠로 얼마나 예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거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들을 감수해야 되는 이 공인의 자리에서 진짜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좀 처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엄태웅 씨는 또 누나가 엄정화 씨라고 가수로 유명한 분이니까 예. 또 엄정화 씨가 8년 만에 이 가수로서 무대 컴백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 동생 사건 때문에 또 한 가족 사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경찰 수사 결과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여성의 얘기는 결국 무고로 밝혀지게 된 거죠. 굉장히 못된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혐의는 검찰에 이제 경찰 수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이게 너무 엄태웅 씨가 이 사건 살면서 누구나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엄태웅 씨가 받게 되는 상처보다 엄태웅 씨 아내 그리고 지원이 그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가 너무 크지는 않을까 싶어서 좀 세간의 비난이 너무 걱정이긴 합니다, 저는. 그러게 말입니다. 엄태웅 소속사 측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 칼럼. 네. 아직 성매매도 확정된 게 아니다. 성매매도 아니다. 대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여성, 고소인 측이 조직적인 공갈 협박을 해왔다.
그렇죠. 그, 이, 처음에 우리가 이 보도를 다룰 적에 이 여성이 수감 상태에서 그것도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엄태웅 씨를 고소해서 이거는 좀 정말한 냄새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실제 이 여성은 여전히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엄태웅 씨는 성폭행 혐의는 지금 벗어난 거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제 소속사에서 밝힌 거는 지금 검찰에 송치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곧 경찰에서 발표가 나와야지만 이제 가능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되는 거는 일단 성폭행은 아니지만 성매매 혐의는 굉장히 짙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마 그 혐의로 기소할 것이다라는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해당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도 업소는, 했던 업소였다. 네. 예. 그 부분도 아직은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마사지 업소라 공식적으로는 마사지 업소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는 예.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문제는 이제 그 여성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의혹을 남게 되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소속사에서 밝힌 건 이겁니다. 이 고소인 측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공갈 협박으로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엄태웅 씨 문제는 엄태웅 씨 문제대로 또 이 고소인의 문제는 또 고소인의 문제대로 분리해서 정확하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그 사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우리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윤동주 시인, 제 대학 선배님이신데 우리 윤 선배를 중국인으로 분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희전문 출신이죠. 연희전문대학, 감히 우리 윤 선배를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최대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 나온 잘못된 윤동주에 대한 정보를 중국말로 출력을 했습니다. 자막에 조금 가려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윤동주라고 검색을 해보면 뭐 시인 윤동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글로도 잘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런데 국적이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중국으로 돼 있고 조선족, 조선족으로 표기가 돼 있고 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터넷 최대 포털 사이트에서 윤동주를 검색해본 많은 사람들은 윤동주 시인이 조선족의 중국 국민이구나라고 충분히 잘못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정성희 위원님, 황당하네요. 윤동주 시인, 우리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1위 아니겠습니까? 예. 연희전문을 나와서 일본주 교토에서 공부를 하고 사실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에서 이제 죽었는데요. 이제 이 포털 사이트 바이두라는 데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네이버라고 보면은 아주 편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네티즌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건데 위키피디아가 그렇듯이 이제 틀린 사실이 엄청 많은데 저렇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아끼는 시인의 국적을 중국으로 잘못 해놨고요. 이 윤동주 시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국적은 한국이라고 이제 해놨는데 민족은 조선족으로 표기를 했고요. 이제 시인 김소월 같은 경우는 국적은 북조선이라고 해놓고 민족은 조선족으로 했고 예. 또 한용운과 이육사 같은 경우는 국적은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똑바로 썼지만 또 민족은 표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막 중국이 동북공정 차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예. 우리나라랑 똑같죠. 여러 사람들이 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는 것 같다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저런 사고가 났는데 이제 이걸 기회로 해서 바이두가 제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재밌는 게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 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랍니다. 그렇군요. 네. 이 목포에 사는 그 중학교 3학년 이시우 학생이 훌륭해요. 어머니가 백두산을 갔다가 이제 백두산에 관광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윤동주 생가를 찾았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으로 돼 있는 걸 보고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이 친구가 이제 반크에 해외에 잘못된 걸 찾아내는 방크 사이트 회원이에요. 그래서 찾아냈다고 하니까 정말 나라도 못한 큰 일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했고요. 이번 기회를 이를 계기로 해서 중국 이제 바이두에서 한국인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예. 정보를 다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왕 중국 동북공정 얘기 나와서 말인데 윤태곤 실장님, 우리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말을 했지만 이 중국의 동북공정과 역사 왜곡은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바이두는 예.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그래요.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윤동주 시인이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지만은
그 용정시 동명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국 땅에서 태어난 건 맞죠. 태어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건 이제 일제시대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국적을 해가지고 이게 중국이라고 한 건가?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홍기정 우리 선생도 올림픽에 나갈 때 참 우리가 부끄러운 그 한의 역사지만 그때 이제 법적인 국적은 일본으로 돼 있으니까 독일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저 김성월 씨는 고향이 영변이죠. 이분도 일제시대에 돌아가셨는데 뭐 북한 이렇게 돼 있고 네. 이제 또 뭐 이봉창 의사는 한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중구난방인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게 의도적인 거 아닌데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포털에서도 제가 저하고 관련돼서 좀 잘못 나온 게 있어가지고 고쳐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당신이 윤태곤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증명 그 말은 또 맞는 말이죠. 누가 전화해가지고 윤태곤 보러 윤태곤인 걸 증명하라. 고쳐달라고 뭐 그래서 이제 되게 한 며칠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건 좀 종합해가지고 우리의 국가라기보다 좀 권위 있는 민간기관에서 종합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웁니다. 저희는 광고 후 돌아옵니다. 잠깐만요. 오늘의 피날의 기사가 조금 특별합니다. 태풍이 핥힌 그 부산 광안리 해변에 산적되어 있는 바다 쓰레기들을 묵묵히 치우는 외국인 모녀가 있었습니다. 사진부터 보실까요? 바로 저 사진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함께 치우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모녀, 이 두 명의 엄마와 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습, 큰 딸까지 이 세 명의 외국인 모녀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차바가 물러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갈고리까지 들고서 해안가에 떠내려온 쓰레기를 한 시간도 넘게 쓰레기와 씨름하며 치우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묵묵히 모이더니 급기야 그 다음 날에는 부산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400여 명이 모래와 쓰레기를 치우는 일에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 야 정말 연기 시민의식 아닐까요? 아름답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누구시냐면은 돌아가신 박재능 시인이신데 예. 그 젊은 나이에 대학을 갓 졸업하고 우리한테 와서 수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면 얘들아 세상은 원자탄이 터져서 꽝 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쓰레기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망할 거야. 저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강산에. 지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저 사람들은 몸에 밴 거예요. 제 나라도 아닌데 와서 그걸 치우잖아요. 저 정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에 예. 제가 박수를 한번 보내봅니다. 정말 그래요. 그 뒤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저희가 기자들이 다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실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돌직구 방송 보시고는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선행을 베풀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여러 가지 혼탁한 뉴스들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신 국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돌직구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는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윤동주 선배가 썼던 시 대목처럼 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